바벨론을 이해를 하면 바벨탑을 이해를 해야 돼요. 창세기 11장에 보면 뭐죠? 하나님이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었거든요. 신을 만나러 가는 탑을 만드는 게 바벨탑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히브리어 언어로 모두가 다 교통을 해서 하나님 이제 언어를 이제 혼잡을 시켜줘갖고 알아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. 이 시대는 뭐죠? 처방에 대한 언어를 감정으로 받아들이니까 바벨탑이 되어지고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. 동질감을 느끼면 해결되어져요. 이건 무엇이죠? 어둠의 권세에 잡힌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보를 안 주세요. 회개할 때까지. 회개는 언어와 감정을 가지고 감동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. 슈보. 그죠? 감정을 감동으로 바꾸는 거예요. 에? 그러면 감동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. 너 뭐가 잘났는데? 이래 자신한테. 그렇게 물어보니까 진짜로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.